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ET스타 TV와 함께하는 엽기 스타 강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ET스타 TV 엽기 스타 상대로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테란 대 프로토스. 테란! 이번엔 진짜 테란전 리컵 보여줄게요. 네. 테란 갑니다. 이 팀이 집에서 웰컴 투 동막골 가깝나 이러시네요. 네, 동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동막이라는 곳. 저희 원주에서 표지판에 나옵니다. 동막 가는 길. 초보이스타전 끝나야 초보대전 다시 하나 이러시네요. 네, 초보이스타전 시즌3가 끝나고 부터 이제 좀 일정을 좀 잡아서 예, 그 다음부터는 초보대전을 꾸준히 진행하겠습니다. 예, 사례가 테란입니다. 테란 대 프로토스. 프로토스 대 테란전입니다. 이티는 6.25 때 북한군 집에 쳐들어갔나요 이러시네요. 6.25 때 안 살았어요 씨발. 제가 92년생인데 도대체 6.25 때 어떻게 삽니까? 언제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러시네요. 1시간? 1시간 걸리나요? 얼마 안 걸려요 서울까지. 초보이스타전은 스트리머도 참가하나요 이러시네요. 어떤 스트리머가 참가하나요? 초보대전에서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주셨던 분들만 초보 올스타전에 참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참가는 못합니다. 아무리 뭐 유명한 사람 와가지고 저 누군데요 초보 올스타전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있나요? 제가 말하겠죠. 안됩니다. 이 팀 오랜만에 왔어요. 별로 없네요. 오랜만에 왔어는 없네요 진짜로. 이 팀이 전략과 컨트롤 중에 더 중요한 걸 꼽으라는 몰라 뭔가요 이러시네요. 전략이 난 여러분들이 전략을 하면은 전략을 잘 짜잖아. 컨트롤이 없어도 이길 수 있어. 그냥 다크템플러 보자마자 나갈 수 있어. 리얼로 다 리버 보자마자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건 아니야. 컨트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전략과 비교해봤어. 하철님 안녕하세요. 오늘 매일 방송 보고 있어요. 오늘 생일인데 아파서 놀지 못하고 방콕하고 ET 방송 보고 있어요 이러시네요. 역시 생일엔 ET스타 TV죠. 생일 축하드립니다. 언젠 6.25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저기야 초보대전에서 명경기를 좀 만들어주셔야 가능합니다. 초보대전에서 명경기를 초보 올스타전. 에이, 간다 새끼야! 띵! 멋진 의견 부탁드립니다. 알고고 모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둥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주시는 건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말을 잃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담석 수술해서 지금은 입원했습니다. 그러시네요. 아이고 동규님 꼭 건강해지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ET스타 TV에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 돈이 2월달에 들어옵니다. 2월달엔 살 수 있겠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준홍님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아 페이스북 욕 관련돼서 제가 올려가지고 아 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악플이 좀 심한 사람이라. 아 뭐야 더블이잖아. 좋아요. 더블이잖아 이코르 리버 통할 수 있잖아. 우린 좋아하면 됩니다. 더블이잖아. 엥 좋잖아. 이건 안 좋잖아. 이건 안 좋잖아. 살았잖아. 여기서 스피드업을 눌러요.
그러니까 드라군 꾸준히 찍어놓고 이제 언덕 맵이기 언덕 지형이 많아서 사령 FD 같은 거 보면은 언덕 지형에서 대충 비비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리버 나와요. 그래서 입구 맵이 아니더라고 해도 테란전은 갈 수 있어요. 토스 맵은 좀 토스전은 좀 어렵습니다. 평지 맵에서 이런 플레이 하는 게. 근데 테란전은 솔직히 할만해요. 어차피 테란은 찐따기 때문에. 어쨌든 간 우리 리버를 쓸 거고요. 리버를 통해서 이득을 챙기고 멀티를 좀 살짝 먼 곳에 가져가면 좋거든요. 이런 곳. 그래서 이런 곳에 좀 가져가 주면서 운영을 들어가죠. 저기 먹고요. 여기 먹고 앞마당 먹을게요. 어쨌든 테란전은 낼름낼름 때려주면 돼요. 요걸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좋네요, 러신. 욕 많이 할 건데요. 주발! 욕할 건데요, 주발! 씨팔, 대팔, 족팔!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닭새끼! 욕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욕할 수도 있지. 여러분 욕 안 해요? 난 태어나서 딸이래. 자위행위를 안 한 사람, 욕을 안 한 사람, 이 두 사람 안 믿습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욕을 하고, 누구나 태어나서 자위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안 했다고? 말이 안 된다고. 갑니다. 리버로 흔들어줘야 각이 나오는 거예요. 의심을 했잖아. 박보검은 욕 안 하지 않을까, 그러시네요. 박보검 드라마에서 욕했잖아. 이런 씨발 똑같네! 2988 안 보셨어요? 박보검도 드라마에서 욕했구만. 무슨 욕을 안 해. 공개적으로 욕을 했구만. 아, 뭐야, 의지 안 쏴. 내 말 틀렸어, 맞았어. 아, 뭐야. 아, 실수했네. 잘 막네. 대비를 잘했어. 잘 막은 게 아니라 대비를 잘했어. 대비를. 이거는 나쁜 탈레방의 플레이는 굉장히 좋다. 지금 리버에 대한 의도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상대방 굉장히 편하게 게임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반대로 저는 마음 좀 조급하죠. 아, 어떻게 하지? 아, 뚜바 어떻게 해야 되지? 뚜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사람 반응 봐라. 존나 잘하네. 오랜만에 이렇게 반응이 좀 빠른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탱크 죽는 거는 아니 아무리 반응 빨라도 저건 손해예요. 탱크 죽는 건 무조건 손해예요. 탱크를. 그 탱크가 있어야 사냥을 타이밍 진출할 수 있는 거고 탱크가 있어야 다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데 탱크가 없으면 모든 플레이가 안 돼요. 사내방이 탱크 좀 살리는 가운데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사내방 멀티를 안 하잖아. 멀티를 안 한다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나온다는 겁니다. 사내방 나온다. 흔들면 뭐다? 나온다. 여러분들도 흔들면 나온다. 상대방 흔들고 리버로 흔들면 나온다. 요거는 당연한 내용이야, 그치? 상대방이 나올 거란 말이지. 팩토리 늘리면서 보면은 팩토리 늘리고 있을 거야. 응, 아니야. 아, 아파, 아파.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투스타를 들어가서 스카웃을 모읍니다. 스카웃 스피드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스카웃을 모으는 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스카웃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살짝 때려주고요. 스카웃을 모으는 데 집중을 하고 사방팔방 틈을 보면서 상대방을 때립니다. 너무 좋잖아. 컨트롤이 신이잖아. 열받잖아. 탱크가 안 되는 거. 요 정도 하면 여러분들 테야전에 스카웃일 수 있어요. 리카웃이죠. 리버와 스카웃일 수 있는 리카웃 필드. 이겨버려.
흔들어 흔들어. 흔들면 나온다. 나오는 것만 막으면 되고. 그래서 리버는 4개까지 뽑아줘야 돼. 최소 4개. 최소 4개. 왜 4개를 뽑냐? 일단 스카웃이 나올 때 연계를 해야 돼요. 일단 1차 공격은 스카웃으로 걷어낼 거야. 근데 2차 공격은 못 막아요. 2차 공격은 어떻게 막냐면은 다크템플러와 이제 상대방 빈집 공격을 통해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공격까지 우리는 막을 수 있는 채비를 갖추는 거죠. 한 수를 보는 게 아니라 두 수를 보는 거예요. 한 수는 사람이 지금 열받아서 나올 수 있잖아. 뭐 골략 들고 나올 수 있어. 근데 일단 그거는 스카웃으로 한번 버틸 수 있어. 네, 두 수. 두 번째 수는 상대방이 어쨌든 간에 뭘 하던 간에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수는 테란이 메카닉 병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뭘 해도 못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도 못 막아요. 뭘 해도 못 막으면 어떻게 하겠어. 막으면 안 되지. 돌아가야죠. 빈집을 가서 상대방 흔든다. 첫 번째 수를 막기 위한 우리가 스카웃을 모아주고 있는데 상대방이 의도 파악을 못하고 있죠. 원래 멀티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수 상대방이 나온다. 이 수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가서 스카웃으로 막는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대충 생각을 해도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가요. 가서 막아요. 네. 너무 아프잖아. 여기서 끊어주고 스카웃으로 부부부부 거려요. 두두두두두 머신건. 이렇게 두두두 거리면 상대방이 막힌단 말이야. 어쨌든 막히죠? 아니 뭐 못 뚫어. 이거 어떻게 뚫을 거야. 네. 당황했죠? 첫 번째 스카웃으로 막아라. 첫 번째 공격. 이 근거 없는 게 아니야. 모든 거는 제가 하는 빌드는 모든 근거가 있습니다. 관광용이 아니라 근거를 따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생각하면 돼요. 이제 게이트를 늘리고요. 이제 다크템플러를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요. 1차 공격을 막았어. 그럼 사내마 이제 뭐 할 거야? 여러분들 테란 뭐 할 거야? 스카웃을 막아야 되니까 우리 골리앗 뽑을 것 같아요. 멀티하면서 회사는 멀티하려고 준비하죠. 그치? 그러면 골리앗 뽑고 있겠지. 아 얘는 골리앗 뽑으면서 멀티 준비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 뭐예요? 멀티예요. 우리도 멀티. 일단 우리도 멀티. 그 다음에 중요한 것보다 데아크테플러를 졸라졸라 뽑아주면서 스카웃을 졸라졸라 뽑아주면서 스카웃으로 일단 견제를 가요. 그 사람이 스카웃을 오야 섹스 이걸 보네. 스카웃을 이제 또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운영을 하겠죠. 스카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그때 우리는 혼내고 아직 일단 스카웃 일단 이 스피드가 되거든요. 안 눌렀어? 씨발. 아씨 잘하네. 기분 나쁘. 여기도 이제 볼 거예요. 이번에 캐논 있기 때문에 사내가 지금 당장은 못 나올 거야. 스카웃 스피드업을 안 했네. 아, 느린데. 골리앗 뽑았겠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이면 뭘 할까를 생각하면 돼. 여기 오겠죠. 내가 상대방이 여기 오겠죠. 가요. 안 와요? 상대방 보이면 갑시다. 안 보이는데 움직이는 건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보이면 가요. 그 상대방의 넥서스를 깨는 거예요. 아니 커맨드 센터 넥서스가 아니라 커맨드를 깨면은 상대방 순간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죠? 어? 커맨드를 깼네? 어쩔 수 없이 나는 공격해야겠어. 근데 그 사이에 다크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캔이 모자라서 상대방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스카웃은 몸빵용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타겟을 이렇게 내려주고 이거 내려서 뭐하느냐
탱크를 일단 잡아요. 그리고 커맨드 센터를 깹니다. 아이 뭐 그게 없네? 스캔이 없네? 스캔 자체가 없네요. 커맨드 날아갔고요. 그 다음 두번째 아머니 스카운만 살려요. 리버 뭐 필요 없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리버로 올려 녹이면서 스카운 잘 살짝 좀 대주고 빵빵빵 돌아갑니다. 됐어요 안됐어요? 됐죠. 6시 커맨드 맞아. 커맨드 순삭이거든. 커맨드 순삭 치킨 호로로로로로. 이게 안 깨진다고? 아이 스카우 개쓰레기. 제발 깨지지. 제발. 몇 개가 좋은 거야 지금. 커맨드 두 개 날아갔어요. 아머리까지 날아갔어요. 저머리키는 안 해도 그만 멀티인데. 자, 어쨌든간 상대방이 멀티가 없기 때문에 이거조차 아프고. 스캔 달았구나 알았어요. 스캔 달았고. 자, 스카웃으로 다시 한번 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셔틀 리버 다시 한번 모아서 압박해 줍니다. 아파 이 새끼 아파. 스카웃 좀 쓰레기야. 그래서 터렛한테 쳐요. 이게 쓰레기. 이런 걸 왜 쓰냐. 그죠. 볼리 한 번 뽑아도 못 이겨요. 그죠. 당연한 건데 볼리아 뽑아도 난전을 유도하는 건 난전.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리고 난전. 상대방이 정신이 없고. 결국 여기도 돌아가고 12시 돌아가요. 상대방 멀티 다 날아갔는데 난 두 개가 돌아가. 그리고 상대방 병력이 좀 적극적으로 안 움직인 이유가 또 빈집이 들어갈까봐 그런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은 사내만 거의 끝났다 보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사내가 공격으로 오면 또 공격가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막아도 돼요. 네.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파파파파 시켜. 아니 좀 다른 건 쓰레기야. 유닛. 요새 너무 쓰레기인데? 중요 포인트는 나의 멀티. 내 멀티를 주되 너의 멀티는 건드려준다. 뭐 이런 마인드로 게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자 토스 위주로 게임을 합니다. 도망도망 멀티 멀티. 도망도망 멀티. 다크 다크 한계 아니. 열받. 어이씨 뭐야. 꾸역꾸역 사내 모험 정도 그거 핫템 대기 좋아.
밭에 뭐 드랍을 해서 사실 SCV를 말려도 되거든요. 오래되니까 계속 압박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먹어요. 나도 이제 돈이 없어. 네. 서로 이런 싸움을 치고받고 하다보니까 서로 가네는 진짜. 다만 중요한 건 내가 살짝 더 유리하다. 상대말 스캔이 무한이 아니야. 그래서 깨지고 따라다녀. 여기 다 하지. 아, 뭐야 이거. 스케일이 부활 아니에요. 잘해봐. 베슬 있으면 베슬 하나씩 끊어주면 되는 거고. 중요하지 않죠. 차례 온다. 맞상대 해줍니다 이제는. 간다. 천지 스톱. 아 스바. 아 잠깐만. 빠이. 아! 자, 여기 막았죠? 앞마당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밖으로 비비면 돼요. 근데 사실 나온 병력들이 다 해요. 이거만 막으면 이겨요. 저는 도망 멀티 도망 멀티 어렵지 않죠? 이제 싸워내겠네요. 이렇게 막으면 누가 유리하냐? 내가 유리하죠. 이게 테란전 카우저. 도망 이게 이 난전을 잘 못 따라와요. 그냥 보통 한 중수 정도 되는 테란 유저라도 못 따라오더라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기다렸노라. 저것만 괴롭히면 되겠다. 하나씩 한 번 뿌렸죠? 아야 씨발. 아 얘 아니구나. 공기였죠? 돌아와. 돌아가고. 아니 내 프로브 가둘 데가 없네. 이렇게 가둘. 항상 여기서 근데 피니시는 필요해. 그래서 우리 항상 캐리어를 가긴 하는데 가죠. 스카웃만으로 못 이겨요. 재미 용도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서 돌아다니면서 캐리어를 가든 뭘 가든 시간만 끌어주면 됩니다. 없어요 돈. 그죠? 여기가 다예요.
돌아가서 사내방에 멀티 견제 한번 뽑고 잡으면 사내방 게임 오버. 이게 왜 잡혀? 아이씨 이게 왜 들키냐? 어이가 사내 잘 안 나올걸? 다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내 생각은 영병을 기다린다. 원하는 말을 말하라. 근데 사실 골리앗 위주라 사망팔방 뭐 이렇게 돌아가 한참 돌아갑시다. 뭔가 죽겠네요. 사람의 템플라 기다림 전설이 주는 원인은 기다림이다. 엔드라든 토리다스 계속 도망 도망 계속 멀티 멀티 역겹죠? 테라이프 욕 나옵니다. 그 여기서 이거 딱 들어가면 게임 종결이죠? 반응! 아 내가 반응이 없어. 아 미친 씨발. 아 셔틀이 날 가렸어. 아 셔틀이 트롤이잖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골리앗, 근데 골리앗이랑 노는 거 수동 때려도 좋거든요. 일모 당했네. 어차피 마지막 자원이에요. 어, 여기 아픈데? 이쪽 가야겠다. 여기가 날아가도 다워 먹고 있고요. 캐리어 나오고 있고요. 이런데 또 걸리죠. 캐논이 뭐 이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테라 입장에서 아 그래 내가 이거 깨야겠다. 이게 잘 안 돼요. 예.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자원 싸움으로 끌고 가서 자원으로 이기는. 예, 사내왕이 업그레이드 안 됐네. 캐리어 나오면 잡아먹겠다. 업그레이드가 안 됐네요. 불쌍한 게 없을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 숫자에 아 개쓰레기야 진짜. 너무 쓰레기잖아. 탑 리필. 이 캐리어를 알아도 뭐 와서 저를 이길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골리앗이 거의 대부분이라 스톰에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캐논과 하이템플러 배치되어 있는 곳을 뚫어내기가 정말 없고요 여기 또. 여기 병력 배치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 오면은 하이템플로 대기죠. 내 생각은 그리 되리라. 제라 같은 생각 그리 되리라. 기타 제라 길이 정하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제라 기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구름의 응애하라. 제라 영의 생각은 사내랑 침착하게 잘하네. 자원이 없어가지고 근데 문제죠. 원하는 말을 말하라.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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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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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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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아이고 탱크가 없으시네. 탱크가 없어요? 못 밀었죠? 밀 수 없다니까 골리앗 유지라서. 탱크만 톡톡톡 잡아주면은
결국 못 밀어요. 네. 이론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가끔 좀 센스 있는 분들은 벌쳐 섞어주는데 안 되죠, 생각처럼. 이제 벌쳐 섞네요. 중요한 것보다 이미 또 멀티를 했어. 그리고 이미 저는 자원을 안정화, 안정시키고 먹을 수 있는, 먹는 자원이 두 개나 있어. 싸워. 카사르네 템플라. 리버한테 까불면 안 돼요? 리버한테 까불면 사람 다 죽잖아? 아, 이거는 스카웃만으로 정리가 되잖아? 아유, 깜짝 캐리어. 계속 모아줘요. 내가 못 버틸 때까지 모아주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내가 버틸 수가 없다. 내가 지지를 쳐야만 하겠다 라는 생각 들 때까지 최대한 모아줘. 아둔 토리다스. 갑자기 어지러워. 어쨌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네.